안녕하십니까. 한국알테어에 근무하고 있는 강문구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저희 하이퍼웍스의 페데스트리안 임팩트 툴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이퍼웍스의 세이프티 툴 관련해서 이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시리즈로 저희 세이프티 툴 관련돼서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 가장 먼저 진행할 내용은 페데스트리안 임팩트 보행자 관련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은 이제 전처리 후처리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페데스트리안 임팩트 툴이 뭐냐, 물론 이제 기존에 관련 업무들을 이제 진행하시는 분께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마킹하는 거랑 임팩터 포지셔닝과 같은 거를 이제 자동화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모든 보행자 관련 이제 레귤레이션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킹이나 포지셔닝 관련돼서 뭐 각종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사용자께서 수정도 물론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은 마킹 하는 데는 뭐 문제 없습니다. 저희 레퍼런스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성하는 데 전혀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법규는 저희 유로 엔캡이랑 차이나 엔캡을 포함해서 저희 보행자 관련 법규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라운드도 플랫 그라운드랑 인클라인드 그라운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그리고 네, 뭐 레퍼런스 라인이라든지 전면부 그릴을 덮는 WAD 작업할 때 그릴을 덮는 테이프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다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풀카 대상으로 마크업을 이제 몇초 걸리지가 않습니다. 진짜 몇초안 걸리고요. 그리고 임팩터 포지셔닝하고 전부 다 하시려면은 한몇 분, 한 3, 4분 그 정도만 있으면은 포지셔닝도 다 완벽하게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메뉴에서 하이퍼웍스 신버전, 물론 신규로 저희가 예쁘게 유저 인터페이스가 출시된 하이퍼웍스 버전으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구형 하이퍼 메시에서는 접근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상단 메뉴에 세이프티에서 페데스트리안 메뉴로 들어가신 다음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메뉴에 들어가시면 팝업이 하나가 뜨게 됩니다. 팝업에서 총네 가지 메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비클 마킹이랑 그리고 하드 파트, 포지셔닝, 리파인먼트 네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그 기능들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마킹하는 메뉴이고요. 그리고 그 후드 밑에 하드 파트 그리고 그 저희 범퍼 빔 관련돼서 상에 문제가 될 만한 부위들을 판단하는 데 쓰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제 포지셔닝 관련 기능이 있고, 그리고 사용자께서 원하시는 특정 위치를 따로 지정을 하셔가지고 그 주위에다가 마커를 생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마킹 관련된 기능인데요. 이 윈도우에서는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레귤레이션을 정하고 임팩터 종류를 정하고요. 그리고 제 차에서 각 해당하는 부위들, 뭐 아우터 서피스, 후드, 윈드실드, 리프 커버, 에이필러, 범퍼 빔과 같은 항목들을 이제 컴포넌트가 되겠죠.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시고 그라운드 타입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그라운드 위치 등을 선택을 하시면은 뭐 곧바로
그 마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캐드를 생성된 개체들을 대상으로 캐드를 따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작업 와중에 하이퍼웍스 파일을 그때그때 이제 저장을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귤레이션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건 이제 UMP에 관련돼서 파라미터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용자께서는 요 값들을 가지고서 확인 및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킹 후에는 마킹된 거 삭제 물론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상세한 내용 뭐 굉장히 상세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읽어보시면은 크게 문제 없을 정도의 내용으로 저희 헬프 매뉴얼에도 설명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 저희 페레스트란 기능 관련해서 준비된 예제 매뉴얼을 따라서 제가 어떻게 작업이 진행되는지 순서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저희 바디에 대한 형상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임팩터도 사용자께서 뭐 차일드 임팩터, 그리고 어덜트 임팩터, 어덜트 헤드폰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계셔야지 저희 작업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솔버 덱은 저희 라디어스로 시작을 합니다. 다른 솔버로는 다이나를 지원을 또 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 회사 제품이 라디어스 기준으로 보여드리면. 파일을 이제 임포트를 하신 다음에, 물론 이제 FE 모델을 임포트를 하셔야겠죠? FE 모델을 임포트 하신 다음에, 상단 메뉴에 가셔서 페데스트리안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팝업이 뜨게 됩니다. 팝업이 뜨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귤레이션을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킹을 하기 위해서, 임팩터 종류를 이제 고르시게 됩니다. 임팩터는 뭐 헤드폰, 뭐 레그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사용자께서 각, 저희 차량의 부위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들을 아우터 서피스 찍고, 그 다음에 아우터 서피스에 해당하는 컴포넌트 다 찍고, 거기에서 리프 커버 따로, 후드 따로, 윈드실드 따로, A필러 따로 찍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레그폼 임팩트 같은 경우에 그 마킹을 하시려면은 범퍼빔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라운드 타입 고르시고요. 그라운드의 높이 사용자께서 정의를 하시면 되고, 그라운드를 이제 높이를 궁금하신 분께서는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라운드 플레인을 화면에서 보였다, 숨겼다 해주는 또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을 나중에 다 생성하시고 나서 보시면 화면에서 지금 내가 세팅해놨던 것들을 숨기거나 보여주거나 이렇게 마스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킹이 끝나면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요 생성된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각 마킹된 포인트에 차일드의 C와 어덜트의 A 뭐요 정도로 지금 그림에는 보이는데 각 마킹 포인트에 대한 설명들이 포인트마다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라인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그라운드 중에서는 인클라인과 저희 플랫 그라운드 두 개가 있는데 인클라인 중에서도 그 저희가 노드를 두 개를 뜯거나 아니면은 수동으로 좌표를 입력하거나 두 가지 정도로 이제 그 병사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레퍼런스 라인인데요. 레퍼런스 라인은 다음 같은 종류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 WAD라든지 해서 쭉그 리스트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생성되는 마킹 개체들은
생성하시고 나서 소정하시고 소정하시기 위해서 삭제하신 다음에 곧장 다시 뭐 만드는데 몇초안 걸리니까 금방금방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하셨던 마킹 그 개체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익스포트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그 저희 레귤레이션이 GTR인 경우에는 아래 옵션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저희 뉴뱅켓 같은 경우와 GTR인 경우 아래쪽에 이제 옵션이 바뀌니까 사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데스트리안 툴의 두 번째 탭을 보시면은 하드 파트 탭이 있습니다. 하드 파트는 이제 본넷 밑에 뭐 엔진이라던가 그런 딱딱한 것들, 상위치에 문제를 줄 만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제 쉽게 아우터 서피스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드 파트에 해당하는 컴포넌트, 저희 엔진이라던가 이런 딱딱한 것들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맥스 랭스로서는 사용자께서 컨터를 이제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아우터 후드로부터 만약에 그린다라고 하면은 후드로부터 몇 미리까지 컨터를 적용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거고요. 밑에 보시면 임팩터 앵글은 요 프로젝션 되는 각도입니다. 그래서 하드 파트가 이 아우터 서피스에 프로젝션이 될때 프로젝션 되는 각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디렉션은 두 개가 있습니다. 업온더 후드랑 프론트 온 범퍼 두 개가 있는데요. 업온더 후드 같은 경우는 세단이나 작은 크기 같은 차량에 대해서 이용하는 옵션이고요. 프론트 옵션은 좀더 상대적으로 큰 픽업 트럭 같은 차량에 대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저희 컨투어 버튼이 있는데요. 컨투어 버튼 누르시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그림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하이퍼웍스에서는 이 레전드의 왼쪽에 메인 필레이터 조절기를 아래로 위로 레전드의 숫자를 왔다 갔다 이제 하실 수가 있어서 가장 크리티컬한 이런 빨간색 부위만 띄울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컨투어를 띄울 것인지 사용자께서는 정의를 바꾸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패키지 스페이스의 그 디텍션 관련된 기능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우터를 이제 옵셋시키는 사실 기능이고요. 그 머리랑 이제 다리랑 충격 시에 문제가 되는 부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우터를 옵셋을 시켜서 하드 파트의 이제 거리랑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사용자께서 이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기능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임팩터 종류를 여기서 이제 고르시면 되는데요. 임팩터 종류를 고르시고 나서 온 세팅으로 가보시면은 여기에 어덜트 헤드폼, 차일드 헤드폼, 어퍼레그, 로어레그에 대한 그 서피스, 그러니까 지오메트리를 혹은 서피스가 아니죠. 그 모델 파일을 선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델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OK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께서 이 값들을, 옵셋 값들을 쭉 입력을 하신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하시면은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색깔을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페데스트리안의 세 번째 툴인 저희 포지셔닝 기능입니다. 포지셔닝 기능에 가시면은 저희 헤드폰 모델의 이제 인풋 단위들을 이제 여기서 고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우터 서피스에 대한 파트들, 와이퍼 블레이드가 있으면은 와이퍼 블레이드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OK를 눌러주시되 그 전에 여기서 또 온세팅이라는 버튼이 있으세요. 그래서 온세팅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헤드폰에 대한 이제 라디우스는 확장자가 점 라드파이드라서 헤드폰에 대한 모델 파일을 여기다 마찬가지로 입력을 해가지고 오케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 이전 페이지에서 이 프리뷰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프리뷰라는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이 항목에서 마킹 포인트 하나를 고르셔가지고 프리뷰를 딱 누르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 저희 임팩터가 어느 곳에 어떤 각도로 위치하고 있는지 사용자께서 프리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파인먼트인데요. 리파인먼트는 사용자께서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마커를 좀더 추가하실 수 있는 내용이세요. 그래서 임팩터 종류는 이제 저희 헤드폼이랑 로우레그폼이나 매뉴얼하게 이제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매뉴얼하게 하실 때는 CSV 파일에서 불러오시거나 모드를 선택하시거나 좌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파일을 익스포트를 통해서 저장을 하시면은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다 내용이고요. 그리고 해석을 수행하신 다음에는 이제 후처리에서 불러와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처리 또한 이제 사용하기 쉽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비디오를 미리 좀 찍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비디오를 좀 보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일단 하이퍼 뷰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하이퍼 뷰에서 하이퍼 뷰 어플리케이션에서 상단에 세이프티 툴로 가신 다음에 페데스트리안 메뉴로 접근을 해주시고요. 지금 영상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는데, 하이퍼메쉬에서 생성된 임팩터 그 포지셔닝 관련된 CSV 파일을 바로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차량 모델 파일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K8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제 다이나 갈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해당 타격점을 선택하신 다음에 보시면 이 어덜트의 A라는 이런 알파벳으로 필터를 또 먹이실 수가 있습니다. 요 후처리 하실 때는 이 타격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필터링을 이제 해주시는 게 편리한데요. 별표, 스타를 누르셔가지고 어덜트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들을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X 값이 1000보다 큰 값을 찾아서 라고 하면은 이렇게 X 땡땡 부동어 놓으시고 1000 하시면은 따로 검색을 해가지고 보실 수가 있고, 컨트롤 A 키를 눌러서 모든 이 마킹 포인트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OK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화면에 띄어가지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그 메뉴에 보시면은 메뉴 하단에 리포트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 리포트라는 항목에서 원하시는 그 항목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리포트 PPT 파일의 저장 경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파일을 저장하게 되시면 PPT 파일도 곧장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제 히크치가 800 이상인 것만 PPT로 저장을 해라 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히크 땡땡 부등호 넣으시고 800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검색된 항목들을 컨트롤 A로 다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OK를 누르시면은 PPT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리포팅이 이제
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페데스트리안 툴은 아까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퍼웍스를 키셔서 상단 메뉴에서 세이프티에서 페데스트리안에 들어가셔서 마킹 포인트를 지정하실 때 레귤레이션 확인하시고요. 임팩터 종류 확인하시고 컴포넌트 화면상에서 직접 찍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라운드 타입도 사용자께서 변경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마킹 라인을 껐다 켜라, 어덜트 포인트, 헤드 포인트, 타겟 포인트를 껐다 켜라, 차일드를 껐다 켜라, 이렇게 그래픽적으로 껐다 켰다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릴을 막는 테이프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드 포인트에 대한 컨투어도 지금은 제가 파일을 만지다가 좀 포지셔너가 날아간 것 같은데요. 하드 포인트에 대한 컨투어를 통해서 이제 그제 타격 제 상해의 위험한 지점, 위험하지 않은 지점 이런 것들 체크하는 기능이 있었고, 포지셔닝에 가서는 임팩터를 각 위치로 이제 포지셔닝을 시켜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해석 파일을, 프로보드 파일을 얻는 것까지 옆에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파인먼트에 가시면은 리파인먼트의 종류, 헤드폼에서 예를 들어서 헤드폼 주변으로 동그랗게 둘러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 추가 타격 지점을 정의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